할렐루야.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셔서 이렇게 하루를 주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10번째 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받고 성경이 무시받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과 같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부적 한 종이 참으로 짧은 입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밝히 깨닫고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 12장 37절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7대 이적에 관한 서론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7대 이적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 표적신앙에 대한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해석의 딜레마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고, 그것에 대한 이 사도요한의 명쾌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았었죠. 자,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표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표적에 관해서 공간복음하고 이 요한복음하고 보는 시각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봐보고, 그 다음에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예언함에 있어서 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적용하는 방식이 또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표적이란 무엇인가? 표적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적이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쓰죠. 기적이란 말도 쓰고 표적이란 말도 쓰고 이적이란 말도 쓰는데, 이 기적이란 말은 왠지 모르게 그 우리 이게 말의 뉘앙스 자체가 예상치도 않았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이란 말을 쓰죠. 하지만 성경은 예상치 않았다는 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왜냐? 성경은 이 표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예상이 충분히 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예상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기적도 아니고 그것은 능력도 아닌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란 용어라기보다는 이적이란 용어가 훨씬 더 유익하고,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표적이란 용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원어가 바로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세메이온은 이 미러클이라는 말보다는 사인.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miraculous sign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sign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sign이라고 하는 거는 이 sign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sign이에요. 특별히 우리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sign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쓰죠. 이 sig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을 찾아갈 때 도움을 받는 이정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뉴욕 같은 데 올라갈 때 우리가 이 사인을 보고 올라가잖아요. 또 어떤 큰 빌딩 안에 찾아갔을 때, 거기에 화장실을 찾아갈 때, 아니면 룸 넘버를 찾아갈 때 우리는 이 사인을 보고 거기를 찾아가게 되죠. 하지만 이 사인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GPS 같은 걸 보고 갔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사인만 보고 찾아가는 곳이지에는 사인을 무시하거나 사인을 의심하게 되면은 엉뚱한 것을 가게 되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는
이적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이적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 이적이 바로 이 사인이에요. 그래서 사인은 반드시 어느 곳으로 인도하는, 어느 것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인이다. 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이 성경에 봐보면 표적이란 말이 나오고 기사란 말이 나오고 능력이란 말이 나오죠. 특히 이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에 봐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삼중 증거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첫째는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둘째는 주님께 들은 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범주에 넣어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첫 번째로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신 바라 해가지고 하나님 아들과 이 하나님을 분리를 해가지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자,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시간도 초월해야 되고 공간도 초월해야 되고 어떤 이 지구 안에서 우리가 3차원적인 과학적인 사고방식 안에 돌아가는 법칙을 초월해야만이 영이신 존재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3차원에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법칙들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런 능력도 아니고 뭐 신기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 3차원적인 사고방식에 볼 때는 그것이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다, 표적이다, 기사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것에 불과한 거죠. 자,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바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전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절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읽을 필요 없다, 그런 말 하지 않고 있고, 또 그의 효과가 미미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을 깨닫는 자들의 영적 무지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것이지 그게 잘못됐거나 그게 소용이 없거나 그건 절대로 아니었음을 제가 지난 시간에 증거를 하였었죠. 자, 이제 이 세 가지 이 용어 중에 이 표적은 바로 그런 뜻이고, 자, 기사라고 하는 말은, 기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 원더란 말인데, 기사라고 하는 말은 그 이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진 어떤 그 현상들을 우리는 기사라고 얘기를 하고, 능력은 헬라어의 듀나미스, 이것은 파워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고 자신을 나타낸 일하시는 중요한 방법으로 성경에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절대로 무시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자, 특히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사인은 바로 이 예수님의 메시아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 표적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로 이 표적에 관해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차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경 보면서 이 요한복음의 표적이나 공간복음의 표적이나 뭐 이렇게 중복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같은 표적을 기록해도 기록하는 방법이 틀리고 기록한 내용이 틀리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표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 표적의 결과를 일일이 추적해서 그 결과를 일일이 보고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우리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예수를 증거하는 수단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이 표적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공간복음을 이게 마태마가 누구나 잘 읽어봐보면 예수님이 누구심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표적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처럼 이 표적을 소개하면서 그의 그 신성과 그의 메시아성과 그의 이 그리스도 되심을 은근히 드러내는 데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절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이죠. 자,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주께서 함께 해가지고 이 따르는 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히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시각으로 이 표적에 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문제는 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일일이 다 이렇게 복을 해드렸잖아요. 일곱 가지 표적을 써놓고 곧 이에 오른쪽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표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체포령까지 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얘기를 했죠.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이 실패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발을 사서 예수님은 그들의 분노를 사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로마의 재판장에 넘겨지고 결국은 로마 법정에 의해서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됐다는 거예요. 자, 또, 요 부분에 뭐 여러 가지 구절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봐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자, 이렇게 많은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이 실패한 결과를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고발한 것 동시에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결과적으로 이 표적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데 실패로 끝났음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중에 또 예를 하나도 안 들어주면 또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를 못할 거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복음이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풍랑을 잠잠케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감탄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가 니기에 파도도 순종케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의 그 놀라는 결과, 그래서 그 놀라는 감탄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아예 감탄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아예 감탄사가 없어요. 또 중풍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공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야이로의 딸, 특히 이 야이로의 딸은 어떤 복음서에는 거의 죽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고 어떤 복음서에는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상태가 심각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나니까 이 야이로 딸을 갖추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마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가는 사람들이 놀랐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구는
이 그 누가는 그 부모님이 깜짝 놀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사 자체가 없습니다. 이 기사 자체가 아예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무리를 걸었을 때도 이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과학적인 수준이 낮은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도 과학적인 상식이 다 갖고 있는데 예수님 무리를 걷는 거 보고 이 마태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의 소이다 라는 고백이 나왔음을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는 제자들이 놀랐으나 주님이 떡을 떼시는 일로 깨닫지 못했다고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 무리를 그런 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놀라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좋은 고백이 나왔다는 이런 말 자체를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자, 그 다음에 502여의 그 사건을 봐보면, 자, 다른 부분에 봐보면 이 남긴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열두 광주를 거두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한복음에는 열두 광주를 거두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열두 광주를 거두었다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오히려 곧 뒷부분에 보면 이 백성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가득이 아니오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른 것이다 라고 오히려 비판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던 예만 해도 얼마든지 사도 요한도 예수를 증거하는 게 목적이고 예수의 신성과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을 훨씬 더 유익한데 그걸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고 그것 때문에 일곱 개의 이적을 선별해서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런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 대부분의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도 없지만 기록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이런 감탄사나 사람들의 그 긍정적인 태도를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적에 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 일곱 가지를 특별하게 선별해서 한 그 이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실패했음을 우리한테 보고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이 다르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러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자 듣기는 들어도 못 들을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못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면 좋겠는데 10절에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자, 마음을 둔하게 하고 자, 어떤 것을 보고 깨달으려면 마음이 둔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걸 듣고 깨달으려면 귀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을 보고 깨달으려면 눈이 감기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10절에는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거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는 염력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 말씀에 하면 자 1차적으로 자 이제 이사야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들어도 못 듣고 보긴 보았는데도 못 보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한가 동시에 또 오히려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오히려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달아서 오히려 깨달아서 고침을 못 받게끔 하게 하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이 예언의 말씀이 공관복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적용이 아주 이상하게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봐보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게 바로 40절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여기는 무엇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 표적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 자, 그런데 이 공간복음에는 어떻게 이 적용을 하고 있느냐? 자,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이 공간복음에서는 자 마태복음 13장에 들어가면 천국 비유가 나오죠. 자, 천국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딱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된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랬잖아요. 눈과 귀와 마음을 어둡게 해서 못 깨닫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이게 이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죄 눈을 멀게 하시고 죄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목적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을 못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봐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줘. 왜 비유로 얘기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도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면서 내가 비유로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저희에게는 안 되었기 때문에 못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비밀이 허락이 안 된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에서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했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대중들 속에 깨달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비유로 얘기해갖고 그 사람들 아이가 못 깨닫게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 못 깨닫게 하게 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아까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도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하면서 비유로 말하기는, 비유로 말할 이유는 저희가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시면서 이사야 이 6장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비유로 말한 이유는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자, 다시 말해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이 말씀을 공관복음에도 인용하고 요한복음에도 인용을 하는데, 공관복음에서는 비유로 말하는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유로 말해갖고 저희들이 듣긴 듣고 보기는 보고 해도 못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저희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숨기기 위해서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이 비유라는 부분을 강의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이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드는 비유로 생각이 쉬운데 성경은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물론 비유라는 말 뜻에다가 말하려고 하는 자체가 파라볼레가 옆에 나란히 놓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비슷한 걸 가만히 놓고 이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이 비유인데, 자, 이 공간복음에서 사용되는 비유는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는 그런 비유인데, 분명히 그러나 이 비유는 들어서 못 깨닫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비유라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들어서 못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가 들어서 반드시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의 비유로 설명해버리면 성경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의 비유는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비유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못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숨기기 위한 도구로 비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비유는 그들로 하여금 못 깨닫게끔 하기 위한, 숨기기 위한 도구로 비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드는 예화하고는 틀려요. 어떤 성지인들이 어떤 내용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드는 그 비유하고도 틀려요. 이 공간범위에서는 이 비유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비유에다가 적용한 것이 아니고 표적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안 믿는 이유는, 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안 믿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바로 이사야 이 6장 9절과 10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지금까지 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이 말씀을 공간복음에서는 그냥 비유로 말하는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오직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바로 40절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사야 6장의 이 말씀은 이사야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날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바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저희가 들어도 못 깨닫고 보아도 못 깨닫는 이 현상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들어도 못 깨닫고 보아도 못 깨닫는 현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다라고 사도 요한만이, 요한복음만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이건 예수님 얘기다라고 문자적으로 못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보기는 보아도 못 깨닫고 듣기는 듣도 못 깨닫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길 것임을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자신의 사역도 당연하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공간복음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다라는 얘기가 공간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시되 이건 비유로 말하는 이유로 그것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39절에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까닭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바로 이 이사야 6장 9절 말씀.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해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요한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확실한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기는 보아도, 자, 요런 시각, 이 보는 걸 말씀합니다. 자, 보는 거, 자, 어떤 표적을 일으키면 우리는 그 현상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현상을 보잖아요. 자, 표적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기는 보아도 요것은 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기를 보아도, 이적을 일으키는 걸 보기는 보아도, 자, 이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듣기는 들어도,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에 나오는 7대 선언,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한 이 7대 선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스스로 설명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관해서 설명하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더라.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더라. 자, 쉽게 얘기해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적을 보여줘도 절대로 못 깨달을 것이며, 또한 자기에 관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그런 그 7대 선언에 관해서 얘기를 해도 절대 못 깨달을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자,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에 누게 나타나 있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입가닥이니 곧 이사야가 예언하였으되. 자, 이사야 예언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도 예수님의 말씀도 못 깨닫고 못 믿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똑같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간복음에서는 이것을 비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표적에 관해다가 적용을 하고 있느냐? 바로 요게 제가 정리를 해놨죠. 자, 보기는 보아도, 이 보는,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표적입니다. 보여주는 것은 표적이에요. 그래서 7대 표적, 7대 이적.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표적에다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표적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들려주고 보여주는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들려주고 보여주는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이 보여주는 사역은 표적인데, 이 요한은 이 표적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적용해서 보여줘도 못 깨닫더라. 다시 말해서 표적을 보여줘도 못 믿더라. 이렇게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간복음에서는 천국의 비밀을 들려줘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사람들은 그것을 못 듣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는 그것을 비유,
특히 이게 천국 비유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도 그 중에 하나고. 자, 이게 천국 비유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이 예언은 한 파트씩, 하나는 듣는 파트, 하나는 보는 파트.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는 뭐예요? 듣는 파트, 요한복음에는 보는 파트. 그래서 이 이사야 6장 9절에 이 두 파트를 한 파트씩,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한 파트씩 나누어 가지고 보는데도 실패했고 듣는데도 실패했다. 이게 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는 표적을 일곱 가지나 기록을 해놨는데, 자, 그것을 보여줘도 못 깨닫는다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듣고도 못 깨닫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반드시 표적 뒤에 그들이 못 깨닫고 못 믿는 현상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야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응? 그래야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문제는, 자, 이렇게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렇게 성취한 내용을 착 기록하면서 표적을 보이고 표적을 못 믿는 현상을 다 기록하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지적한 내용, 사람들이 이걸 딱 보고 아하, 표적과 기사는 아무리 행해도 사람의 영혼을 못 깨닫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표적 은사 무용론, 은사 중지론 같은 이런 신학을 발생시키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이적과 이 7대 선언이 실패한 것은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보듯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는 것에 이 한 파트씩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우리는 이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못 깨닫고 못 믿게 하게끔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1장에 이르기까지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저희들을 완악하게 해서 저희들의 복음의 문을 막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바로 그게 바로 여기 이것의 선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들어도 못 깨닫게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고 못 깨닫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표적이나 기사가 잘못돼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주어진다. 저희들은 그때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서 결자해지라고 하나님이 막았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이방인이에요. 문제는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에 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모세 율법에 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지켜본 적도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열두 제자들을 보낼 때 성령을 먼저 받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역사하는 기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기사와 표적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 표적과 기사로 바로 예수를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시각으로 본 이 요한복음인 것처럼 결국은 이런 구조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이고 성령에 관한 설명이고 성령에 관한 명령이 바로 그 해결책이었고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거였고 예수님이 바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26명에 가르치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깨닫고 자 여태까지는 봐도 못 받고 들어도 못 듣는 수준에서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은 이제는 특히 우리 이방인들 경우는 안 봐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복음을 듣기만 해도 성령의 역사에서 안 봐도 표적과 이적을 안 봐도 성령의 역사로 듣기만 해도 있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표적을 보여줘서 그의 3차원적인 이성을 깨뜨려서 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대 이적에 관한 강론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7대 이적 중에 신유에 관한 내용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7개 이적 중에 신유에 관한 얘기가 신유에 관한 이적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수많은 이적이 있었으나 사도 요한은 그 중에 7가지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신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7가지로 특별히 선별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신유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신유에 관한 이 신약이 너무너무 보수적이고 너무너무 부정적이고 너무너무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약한데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이적 중에 무려 7가지 이적 중에 반 이상을 이 신유에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실패를 끊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듣는 그 사람들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못 깨닫고 못 듣는 못 듣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오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 이후에 이 복음은 이방인들한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였으므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 표적과 기사가 복음을 전가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하자마자 사도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표적과 기사가 줄줄이 있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안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유대인들은 일부러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에 못 봤지만 언젠가는 유대인도 이것을 받게 된다는 사실. 특별히 아마 여러분 특별히 이 유튜버에 봐보면 그 이스라엘 TV가 간간히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유태인들이 환상 중에 십자가를 보고 유태인들이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나갖고 막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찾아갖고 내가 환상 중에 십자가를 봤다. 내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 유대교에서는 나는 이단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고 한 명씩 한 명씩 이 기사와 표적들 보고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이렇게 실패의 그 내용을 기록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우쳐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바로 이 시각으로 요한복음의 7대 이적을 읽게 되면은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적의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7대 이적에 관한 서론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고 뜻을 세우셔서 정말로 성경의 원리가 정말로 합리적으로 작동되도록 만들어놨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배웠사오니 이제 예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믿는 자의 눈으로 이 요한복음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행하시는 이 사현장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하늘 아들 되심을 밝히 깨달아서 우리 영혼 속에 귀한 생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